이번 시간에는 리피터를 이용해서 쉐입을 복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필 색상을 좀 지정해 주겠습니다. 색상을 조금 밝은 색으로 한요 정도로 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요 정도. 이제 Shape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Add를 클릭하고 Repeater를 넣어줍니다. Repeater를 넣어주면 Rectangle 밑에 Repeater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하나, 둘, 셋, 총 3개가 됐습니다. 처음에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Repeate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카피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카피를 한 5로 해보겠습니다. 그럼 총 5개가 된대. 이 Offset에서 한번 올려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. 여기는 0을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. 트랜스폼 리피트인데 포지션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포지션을 100을 올려주겠습니다. 그러면 간격이 복제되는 쉐입들의 간격이 좀더 벌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는 100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. 100을 해갖고 5개 총 쉐입이 5개가 되도록 복제하는 겁니다. 5개가 됐고, 그리고 스케일도 여기 XY축으로 Y축으로만 120%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옆으로는 그대로인데 처음 거에서 카피 될때 120%, 그 다음에 여기 될때또 여기서 120%, 여기서 120%, 여기서 120%,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, 여기 또 사이즈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회전. 회전도 조금씩. 네, 점점 회전하는 겁니다. 가면서 조금씩 계속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회전은 안 하고 다시 0으로 해주겠습니다. 회전 안 하고 포지션만 조금 더 떨어뜨려서 보겠습니다. 여기에 오페시티가 있습니다. 처음엔 100%인데 갈수록 좀 떨어지게끔 한 50%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오페시티가 처음엔 100%였다가 점점점점 190, 80, 70 이런 식으로 해갖고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. 그 사이 값은 알아서 이제 조절되는 거고. 더 낮춰보겠습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맨 끝에 거는 5%. 그 다음에 여기는 100%. 그 사이에 이제 중간 값은 알아서 설정됩니다. 이렇게 리피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리피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쉐입을 복제할 수 있는데 복제 시의 간격이라든지 또는 복제할 개수 그리고 복제하면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회전도 같이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.